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제가 잘 지냈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 했죠? 네. 여러분도 내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까닭은 뭐냐면 사실은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얻어져요. 내가 물어보지 않은 거는 옳게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해 보이는 것도 질문을 거듭함을 통해서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질문이 많아져야 합니다. 궁금한 거 물어봐야 네. 되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문이야말로 우리를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회의가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그릇된 확신이에요. 아하.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의문, 회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깊어지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뭐 질문이 많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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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보는 게 지식이 깊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치, 성장. 우리는 어떤 그냥 당연의 세계에는 질문이 없거든요. 당연한 세상. 그렇죠. 네. 근데 어른들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냥 뭐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도 그냥 당연하고 좀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봄이 돼가지고 나뭇잎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애들은 맞아. 왜요? 이렇게 이제 맞아. 묻죠. 네. 저는 애들이 같은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화나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왜요? 그러니까 이렇잖아. 그런데 왜요? 근데 어른들이 대부분 답변이 그냥 애들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너무 많으니까. 뭐 잘해줘야겠네. 답을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네. 우리가 하박국 공부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질문이 많잖아요. 네. 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자꾸 대들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겠죠? 아마? 어떻게 알았죠? 네. 안 난다고 해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 그래요? 진짜 안 나는 건데요? 네. 로마서. 맞아. 네. 로마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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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학생도 있어야지. 한 이것은 안 되지. 그렇지. 그럼. 의인은 믿음. 로마서 1장 17절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 기억나요? 네. 그 네. 말이.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말이 원래 나온 성경이 어디예요? 야. 앞에 자 말아. 뭐? 구약일 거야. 어디에요? 네. 첫째만. 아니요. 하박국. 하박국에 나와요. 하박국 공부하고 있었지. 진짜. 네. 질문의 의도를 이렇게 딱 해줘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네. 오늘 이제 그 구절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 네. 네. 오늘 수업 하박국 3강. 악은 장구하지 못하다. 오늘은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8절 아주 짧은 구절을 공부하게 됩니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 네. 나눠서 한번 읽어보죠. 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네. 4절에 분명히 나왔죠. 아, 네. 그러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이 하박국서에 등장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날 텐데 네. 보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뜻이었죠? 그게 강력하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네. 하는 일종의 확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주 등장하네요. 네.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 이제 그의 마음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하고 말하는데 마음은 단순하게 마인드 우리 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이것은 전인을 뜻해 인격 전체를 다 뜻하는 거예요. 어떤 그 목구멍을 뜻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존재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의 존재 전체가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은 어떤 게 교만이죠? 부풀어오른 마음이야. 자기 부풀어오른 마음이야. 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이런 것이 이제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특색이 뭔가 했더니 존재 전체로 자기를 과대포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언제나. 그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어떤 병인 줄 아세요? 첫째는 교만병?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병. 와. 남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돼. 그렇죠. 그렇죠. 남이 누리는 건 나도 다 누려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욕망의 평준화. 욕망의 평준화. 욕망의 그냥 평준화. 나한테 좋은 거 누리고 살면 좋은데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입은 저 옷은 뭐 무슨 옷이네.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게 이제 네. 남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네. 마음입니다. 근데 또 모순된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는 뭐냐. 남이 나와 같아지는 거를 용납하고 싶지 않아. 이게 굉장히 어렵네. 참 모순적이야. 아이러니.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면 불쾌해.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그 옷 안 입게 돼. 안 입게 돼. 구별되기를 원해. 그 사람도 그러니까 모순적 감정입니다. 남하고 똑같아지기를 원하면서 남과 또 구별되기를 원하는 이 모순 속에서 우린 고통받고 있어요. 예, 예, 예. 맞아. 이게 이제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 병이다. 인 것인데 병이다, 정말. 병이다. 병이야, 이건 병이야. 정말 병이네요. 근데 이제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크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그 마음이 교만함입니다. 네. 그 태도는 항상 남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어떤 태도예요? 함부로 대해도 돼.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 이렇게 느낍니다. 이것이 극단화되었을 때 앞에서 하박국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겁탈과 강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문제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내가 훨씬 더 큰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인식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려고 하고 네. 아래로 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죠. 이건 전혀 맥락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족보 따지기. 아, 맞아요. 나이, 맞아요. 뭐, 나이를 몇 살, 맞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조심스러우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죠? 이제 이렇게 슥 돌아가다가 학번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인연이 없으면 군번이. 맞아요. 이런 거. 그래서 뭐 하냐면 서열을 정해. 서열을 만나요. 이걸 소위 그 패킹 오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류들이 뭔가를 먹을 때 그걸 쪼아먹는 순서가 패킹 오더예요. 쪼아먹는 순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져가지고 상훈 씨하고 나하고 처음 만나서 악수하고 김상훈입니다. 예, 김기석입니다. 이렇게 하고 쓱. 혹시 나이가 어떻게 나보다 뭐 많이 어리시구나. 말로 와도 되죠. 이렇게 이제 맞아요, 맞아요.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말로 와도 되지. 말로 와도 되지. 바로. 맞아요. 그렇게.
그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왜들 그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 모든 마음의 뿌리 속에 있는 게 교만함이란 예. 말이죠. 일곱 가지 죄의 뿌리라는 게 있어요. 일곱 가지 죄의 뿌리. 그 기독교 전통에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서는 탐식까지 이어져요. 많이 먹는 거. 이것도 네네. 죄의 뿌리야. 너무 많이 먹는 거. 근데. 그게 제일 많이 걸렸어. 네. 근데 이 일곱 가지 죄의 뿌리 가운데서 내 마음 속에 크게 명심된 것 가운데 하나는 인색입니다. 인색? 인색한 거. 예. 어떤 게 인색한 거죠? 돈 쓰지 않는 거. 그쵸, 예. 그게 인색이죠. 그러나 그게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인색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병이야. 그러니까 누가 참 예뻐요 하고 얘기하면 꼭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예쁘죠. 하지만 성격은 이렇게 꼭. 맞아요. 맞아요. 뭔가 좀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 그렇죠. 네, 맞아요. 누가 굉장히 똑똑해요. 아, 네. 똑똑하지. 근데 인간성은 인간성이? 뭐 이렇게. 네. 그런 친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 사람 참 착한 것 같아요. 착하지만 무능력해. 똑똑하진 않아. 뭐 이렇게. 그게 인색이구나. 그래서 이게 전부 인색이야. 너무 인색하다, 진짜. 저 많이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 그럴 때 있죠. 많이 그랬는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착하다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듣거든요. 착하다. 근데 왜 꼭 그 뒤에 하는 말이 근데 답답해. 답답해.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착하면 착한 거지. 그래. 사람들이 인색했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의 정신이 커지기 위해서는 인색을 좀 떨치고 누군가가 좋은 것을 보면 아낌없이 좋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칭찬해 주고. 후하게. 후하게. 그러면은 그 사람도 기분 좋고. 맞아요. 나 또한 사람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맞아.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곱 가지 죄의 뿌리 가운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교만. 교만하면 다 더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이제 크게 부풀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인데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어쨌든 네. 그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네.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네. 이 얘기는 나중에 더 덧붙여서 얘기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만한 사람에 대비되고 있는 사람이 뭐냐? 의인입니다. 그죠? 교만한 사람하고 대비해서 교만한 사람, 네. 의인을 의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오해하기 쉬운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참 의로워. 그럼 늘 불의에 대해서 투쟁하고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제다카를 따르는 사람, 짜딕인데 제다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누군가를 정말로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제다카인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뿌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의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의인들은 어떠냐면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나의 이웃들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내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입장을 바꾸질 않습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진실한 삶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진실한 삶에 대비되는 삶이 무엇이었어요? 정직하지 못한 삶. 아까 교만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네. 그게 진실하지 않으며 정직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믿부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믿부심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과 맺는 관계에서 얼마나 성실하냐 하는 것도
믿음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받음에 대한 응답을 통해 구성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가 요구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명조차 못 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의 존재는, 강도 만난 사람의 존재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죠? 뭐, 와서 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요구받음에 대한 응답이 인간됨의 길인데, 요한 형태로든지 우리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와서 안 됐습니다만은, 응답하다라는 동사는 response입니다. 그죠? 네. response 다 아는 단어예요. 네. response인데, 이것의 명사형이 뭐냐면 responsibility, 책임이에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군가의 요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책임 안 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안 보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며 그가 요구하고 있는 바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죠. 네. 이 응답이 매우 중요해요. 반응할 줄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시절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두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구원의 세상을 노아를 통해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예, 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매개가 되도록 네,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노아도 의롭고 아브라함도 의로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셨을까? 그 차이가 뭘까? 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순종의 챔피언이에요. 네. 아브라함도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요. 네. 그렇죠. 아들을 바쳐라 하면 바쳐요. 네. 둘 다 순종의 챔피언이에요. 그런데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했냐면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병들을 이끌고 먼 곳까지 가가지고서는 조카를 구해와요. 구해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고 있을 때 그 성에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게 합당하냐고 묻고, 그렇죠? 그 의인들을 위해 대변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이웃에 대한 책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 주여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임적이고 이웃들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의인들은 하나님과 이웃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네. 너만 의롭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네. 너만 의로워?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착한 거야? 이렇게 네. 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사회성이야.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 속에 누구를 끌어놓고 안심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 사람 하나만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는 거울로 다는 거 견딜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묻혀야 돼. 이렇게 맞아요. 때를. 그래서 너도 우리 속에 그치. 들어와. 너도 잘못했어.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과 싸워야 되지만 악에 선택하는 도구들을 사용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인이 계신데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천 마리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패배한다.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인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 사랑이라는 방법,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 나를 선물로 주려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악인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취함으로 악을 제거하려면 안 된다. 네. 그런 네. 얘기인 것이죠. 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개인이 아주 사사화된 신앙을 뒷받침하는 본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얘기 속에 내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타자의 운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네. 이게 의인이야. 예.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의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공공성,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에서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공공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사람을 이디오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영어 단어 바보를 뜻하는 이디엇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는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뭐냐 오로지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바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내 강의 중에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뭐 여러분 특기는 잊어버리는 거 정답입니다. 이디오스.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가가 썼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전쟁을 해요. 도시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게 기원전 431년경이거든요. 첫 번째 전투에서 아테네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스파르타와의 싸움에서. 예. 그래서 죽은 그 병사들을 시신들을 수습해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은 병사들이기 때문에 국장의 예를 갖춰서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장하기 전에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사람들이 택합니다. 뭘 하도록? 추도사를 하도록. 그 해에 추도사를 하도록 뽑힌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투키디데스의 그 책에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전몰자들에게 어울리는 아주 아름다운 찬사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의 연설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자기들이 속하여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대한 긍지를 드높이는 연설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에 흐르지 않고 지식이에요. 지식을 사랑하면서도 유약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강렬한 자부심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리어, 전사. 전사라도 정치에 소홀하지 않으며 이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공명심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쓸모없는 자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데 오불관원, 뭐 세상이 어찌 됐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을 뭐로 여기냐, 쓸모없는 자로 여기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행복만을 위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인이에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역시 이제 그는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갈대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는 술을 즐긴다. 술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뭐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빠지게 만들죠. 탐닉하도록 만드는 거죠. 탐닉하게 되면 결국 뭐죠? 자기를 잃어버려. 몰각하는 거야. 몰각. 그렇죠. 술에 취하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뭐든지 이제 분주하게 하는 건데 새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다른 텍스트에서는 재산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라고 번역합니다.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으로 재물은 믿을 수 없다. 거만한 사람은 견뎌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기도 했는데 여하튼 이 악인들의 특색이 뭐냐. 몰각, 지각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 술 취하면 그렇잖아요. 네. 술 취하면 몰각해. 그리고 거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나워집니다. 술 취하면 사람들이 네. 사나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헛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술 취하면 헛것 보고 권고한 사람들의 처지를 잊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술 취함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술이라는 거 나는 뭐로 보냐면은 폭력이에요. 폭력에 취해. 내 힘만 믿고 내 주먹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러면서 맞아요. 자기에 대한 과신 맞아.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자기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는데 수월이라는 게 죽은 자들이 머무는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죽은 자들이 머무는 세상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그렇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짐자요. 하고 말합니다. 자, 술에 취한 것처럼 자기에 도취되어 지내고 있는 그들. 제 힘만 믿고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커 보여,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꿰뚫어 보는 거죠. 네. 네.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뭐냐면 그들의 몰락이 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네.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네. 점점 자기를 강화해가지고 딱딱하게 변해서 그러자
예언자의 눈이 딱 보는 게 뭐냐면 얘들은 이제 망한다. 이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가 속담으로 그를 평론한다. 아,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한다 하고 말합니다. 속담으로 하는 평론, 조롱하는 시로 된 풍자 그렇게 말합니다. 속담이라는 게 뭐죠? 이런 거죠. 오랜 인간사리를 통해 얻어진 통찰 같은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네네네. 속담이라는 건. 네네. 그러니까 속담으로 그들을 조롱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풍자라는 게 어떤 것이죠? 풍자라고 하는 게. 풍자 들어보셨잖아요. 네. 풍자라는 걸 들어봤죠. 풍자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하는 게 특별히 이제 풍자하고 풍은 바람풍자를 쓰는데 네. 바람풍자하고 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써요. 찌를 자자입니다. 찌를 자. 우리가 뭐 칼에 찔렸다든지 그럼 자상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찌를 자자인데 그러니까 풍자의 특색은 뭐냐면은 핵심 같은 거. 사람들을 푹 찔러 아프게 만들어 어떤 그 풍자의 대상이 된 존재인 그런 거예요. 해학은 조금 달라요. 풍자하고 해학은. 해학하고 좀 다르군요. 해학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인물에 대한 동정심과 그리고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흥부놀부전에서 보면 네네네. 흥부가 형 대신 매 맞으러 가는 장면도 나오고 네네. 그 장면들이 질펀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연민을 자아내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해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학이라고 한다면 풍자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그 마당놀이에서 말뚝이가 양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의 허위의식을 막 조롱하고 막 찌르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풍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풍자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시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풍화하고 이 풍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르쳐서 잘 교화하는 일을 풍화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보통 코미디에서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풍자적인 거죠. 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잘 가르쳐서 교화하는 거야. 사람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풍자하는데 자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의 결점을 공격하는 거야. 네. 코미디언들이 풍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말하는 죄 죄 없으며 이를 듣는 자 훈계로 삼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자기를 찌르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이놈이 날 공격해?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속담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풍자를 통해서 그들을 찌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깨달음 좋은데 깨닫지는 못하죠 언제나. 근데 그들의 특색이 뭐예요 여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지구라고 하는 이 혹성은 지구라고 하는 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필요를 감당하기에 넉넉합니다. 지구는. 네. 그러나 지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줘요.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 그런데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지구 하나 가지고 안 돼요. 10개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욕망이 엄청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풍요롭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누군가가 누려야 할 것을 빼앗아서 누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로 바뀌어가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늘 샤워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 깨끗해서 좋긴 좋으나 그러나 정말 다른 나라들이 더 가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몽골에 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숲을 보기 위해 갔다 왔는데 우리의 습성이 뭐냐면 씻어야 돼요 언제나. 네. 아침에도 씻어야 하고 저녁에도 씻어야 하고. 그렇죠. 네. 나가면 더 씻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네. 안 씻던 애들이 꼭 나오면. 그렇지. 근데 보면은 이제 몽골도 물이 상당히 부족한 나라이거든요. 근데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돌아와가지고 반성들을 좀 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을 보면 이 손톱 사이에 때도 껴있고 좀 깨재재하고 이런데 뭐냐면 위생관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전부 그런 관광객처럼 살면 그 나라는 지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끗한 척하고 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여기에 대한 반성들을 우리가 좀 했거든요. 봐야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거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풍요로운 문명을 지탱해주는 것들이지만 그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대상들이 있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세상은 괜찮은 세상 아니란 말이죠. 지금 예언자는 바로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이러겠냐 하고 말하고 있고요.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 지금은 그저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모순이 극대화되면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 출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 나오기 전에 10개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네. 이도 있고 뭐 그렇죠. 온갖 게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없던 개구리가 생긴 게 아니고 어디 있던 거예요. 다 그 땅 어딘가에 네. 있던 녀석들이 일제의 몸을 드러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편하고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건 뭡니까?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여깁니까? 없는 존재, 비존재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하고 이러는 거야.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으로 상징되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억누르고 그리고 고통을 가했는데 역전되는 그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노력했던 그들이 노력당하는 그때가 오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네.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노략하는 자가 노략당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보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이게 네. 하나님이 정한 이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시시한 말처럼 들렸는데 내게 크게 다가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말이죠. 우리는 진짜. 내가 심은 것을 거두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불의를 심는 자는 불의로부터 심판을 수확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심는 사람은 당장은 결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결실을 내가 보거나 내 후손이 보거나 그럴 겁니다. 네. 그렇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르는 삶,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삶입니다. 의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항상 타자를 배려하고 항상 타자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로운 삶의 길로 뚜벅뚜벅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는 의인 아니고 죄인 맞았습니다.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그 나만 좋아하는 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뭐 좀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일했던 기억들이 더 많은데 오늘 얘기하는 게 믿음이 또 이웃을 향한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게 내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꼭 의인처럼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아 이거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치, 할 맞아, 때가 맞아, 있어요. 맞아. 우리가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 정말. 맞아요, 진짜 의인 아니고 죄인처럼 한 건 맞는 것 맞네, 같아요. 맞네, 죄인이에요. 네, 근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여성 사사는 누구일까요? 1번 돌라, 2번 두보라, 3번 미리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